마이크 와 이러면 갑자기. 오늘도 정자유 청년단 우리 단원들이 입당식에 있겠고 최예진 청년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만연한 불의와 거짓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개정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만. 그것은 바로 지난해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진실 쟁반전이 아닌 어쩌면 대한민국 건국에 지금까지 모든 사태가 우파 좌파 혹은 보수 진보로 흔히 알려진 단순한 2파전이 아닌 세 가지의 세력이 맞물리는 3파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 가지 세력은 바로 대한민국 수호 및 자유통일 세력과 기회주의 기득권 위장 보수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 종북 세력입니다. 이 맞물리는 균형을 깨어지기 시작한 것은 평양의 붕괴 조종과 맞물려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대두되는 자유통일 세력이 종북 세력의 숨통을 조이고 청년의 대명사인 박근혜 대통령님이 기회주의 위장 보수 세력을 위협한 것이 같은 시점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는 각 분야를 총망라한 두 세력의 초유의 연합을 나갔고 3월 10일 사기파면 사태와 함께 자유통일 세력의 패배로 막을 내리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자유통일 세력을 지지하는 민초들이 스스로 일어서며 다시금 자유통일 세력을 부활시켜 반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참자유청년단은 총소 없는 전쟁 중인 각 세력들에게 아래와 같이 격려와 경고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부정 종북 세력에 구한다. 그대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지금껏 지나치게 강대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강력한 하나의 숙적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 아니 그 세계의 태극기 숫자만큼의 수많은 숙적을 만들었으며 평양의 운명과 함께 그대들의 운명도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거기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 자유대한민국 내의 진정한 진보의 씨를 말려버린 대를 더해 오직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알린다. 평양과 그 운명을 함께하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뉘우치던지 선택해야 한다. 그대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유대한민국의 것이니 자유대한민국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위 선택지가 아닌 껍데기만 바꿔치는 타이피의 길을 택할 경우 그 뜻은 안락한 패배가 아닌 끝없는 전쟁과 불만임을 더불어 경고한다. 다음으로
기회주의 기득권 위장 보수 세력에게 고한다. 그대들은 그동안 보수라는 이름으로 좌파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속여 쌓아온 수많은 기득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정부패를 일삼았다. 걸림돌 하나 치우자는 마음으로 행했던 종북 세력과의 초유의 연합으로 그네들 스스로 그네들의 정체성을 세상 남는치 자백하였다. 분노한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아닌 지난 수십 년간의 행보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네들 스스로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여기에 끊임없는 무정부패로 이 자유대한민국 내일 수많은 청년들이 보수를 철저히 외면하는 사태를 낳은 죄를 더해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택지만이 있음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 스스로 종말의 길을 택해 아직도 그들을 믿는 순수한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으려 한다면 그대들 위장노수 씨가 철저히 나를 쓰고 있음을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도 자유총의 세력에게 고합니다. 그대들은 진실을 위해 일어나 지난 수개월 동안 투쟁하며 휴식도 없이 나왔으며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대들의 노고에 찬사와 존경을 보내지만 그대들의 추측 중에 하나인 기회주의 세력이 그들 내부에서 자라고 있음 또한 경고한다. 처음은 태극기의 이름으로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이제는 대한애국당의 이름으로 시련을 겪으며 성장해온 그네들에게도 두 가지 특성만이 있음을 알린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을 검열하여 흩어진 태극기 앞에 스스로를 증명하여 백년정당이라는 꽃의 글로 들어설지 아니면 민초들의 마음에 결심을 맺지 못한 채 낙엽이자 걸음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 그네들 스스로 주인공이 될지 주인공의 길을 발굴할지는 그네들 스스로에게 달렸다. 그네들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네들만이 행하고 있는 진실 어린 투쟁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음을 알린다. 단 한 걸음으로 본질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음을 경고하며 매 걸음마다 긍지와 정의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화이팅!